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참 공감이 되고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이런 부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우리 인간의 그 상식선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난감한 말씀을 맞닥뜨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느냐 하니까요. 자,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여기 나오는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요, 매춘부 혹은 창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 심각한 단어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아 주의 종 선지자가 뭐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겠다 해도 그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과거가 들통이 났는데 그분이 매춘부 출신이었다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목사님들 사례를 여러 번 내가 들은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서에 비추어 봐도 이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구약을. 그 율법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선지자 보고 그런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호세아가 그 이상한 요구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아, 또 그 애들 이름을 또 이상하게 지으려는 거예요. 큰 애를 낳았더니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 이스루엘은 지명이에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지명을 그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명하고 예후라는 그 인물을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당시 그 아합왕 권력을 갖고 있던 아합왕을 위시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던 오므리 왕과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인물이에요.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림버그라는 주석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한다는 것은 오늘날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까? 둘째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로 그 루하마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 자비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를 넣어가지고 로루하마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된 이름이에요. 누가 딸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짓고 싶겠냐고요. 막내는 또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이 암미는 히브리어로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를 넣어가지고 로암미라는 것은 백성이 아님 이런 뜻을 갖게 되거든요. 그 애 셋 다 이름이 너무 그 회개망칙하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 세 자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세 첫날이 내일 새벽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 제가 오시라고 지금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다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납득이 돼야지 이걸 설교를 하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냐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책도 막 여러 번 구입을 해서 보고 또 주석도 뒤져보고 또 신학교 교수님 강의도 들어보고 애를 많이 썼더니요. 뭐 이 학설이 막 분분하더라고요. 막 많은 학자들이 이걸 지금 설명은 그만큼 이제 이게 그 난해한 구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보니까 몇 가지 설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징설이 있더라고요. 상징설은 뭐냐면은 이 엄녀와 결혼한 호세아 이야기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머리로는 끄덕거려지는데 문제가 뭐냐. 이 설을 받기가 어려운 게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게 실제적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담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환상이나 계시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선지서 같은 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계시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환상을 봄에 또 계시가 임함에 이런 말씀들이 부연이 있는데 호세아서 통틀어서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영적 음녀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음녀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고멜이 그 진짜 매춘부가 아니고 그 여자가 그 우상숭배자였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머리로는 참 끄덕거려지는데요. 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호세아 3장에 보면은 고멜이 실제적으로 가출을 해가지고 외간 남자와 그 음란한 짓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세 번째 설이 결혼 후 음녀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장인가 하면은 고멜이 신혼 초부터 그렇게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음란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아내가 이상해져가지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가출을 일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인 고멜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가정이 문제여가지고 고통하다가 아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머리가 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그게 참 저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게요.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장차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현재 이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이제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와닿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여기에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아, 그러다가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분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여러 학설들 중에 구약학자 가렛 교수님의 그 주장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가렛 교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자꾸 인위적으로 그냥 아예 막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이게 가렛 교수의 주장이에요.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다. 이게 가렛 교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무나한테나 주시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종들에게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례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한 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런 명령 안 하세요.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지. 그 저한테도 이런 명령을 안 하셨잖아요. 아, 얼마나 좋은 아내를 제가 얻었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아, 제가 이 가렛 교수의 그 주장을 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이거다. 아,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벌써 저 자신조차도요, 제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요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불쑥 떠오른 인물이 마리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호세아에게 요구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처녀 보고 네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겠다. 그 당시로요, 처녀가 임신했다가 들통이 나면 그 사형이에요. 이 의의 없는 명령을 마리아에게 하시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눈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무 고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뇌가 많았습니까? 마리아는요 오늘 여기 그냥 앉아있는 평범한 여기 우리 자매님들과 똑같은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호세아서를 다시 보니까 호세아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에라는 이 표현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아, 그래서 제가 참 묘하더라고요. 여름 내내 제가 이 잔머리 굴리면서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했나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거 조사하고 다니는데요. 당사자인 호세아는 그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어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무언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실 때 거기에 잔머리 굴리지 않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에 호세아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로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요나에게 부여한 이 명령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포악한 것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하고 비교하면 이건 명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욕바로 내려갔더니 관건이 뭐냐? 요나는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요 요나스에서 토를 그렇게 많이 달아요. 요나가 뭐 말씀만 하면은 그 토를 달아요. 그 요나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나?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순종이 쉬운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물었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토스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 같은 유형의 종입니까? 호세아 같은 유형의 종입니까?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막 고급 호텔들이 막 즐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요. 그 라스베가스에 별 다섯 개짜리 5승급 호텔이면, 야, 그 하룻밤 자는데 뭐 수십만 원은 들 거야. 뭐 백만 원이 넘을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뭐냐. 라스베가스의 호텔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호텔들이에요. 별 다섯 개짜리 그 어마어마한 호텔이요, 어떨 때 우리 돈으로 1, 2만 원이면 투숙이 가능해요. 심지어는요, 99센트, 뭐, 거의 공짜에 가깝게 호텔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은 투숙객들 그 투숙료 받아서 운영이 되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그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딱 들어가면은요, 1층 로비에 그 슬롯 머신이라 그럽니까? 그 도박 기계가 막 1층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장에 가보면은 없는 게 세 가지가 없대요. 없는 게 세 가지 중에 첫째 뭐가 없나? 창문이 없대요. 둘째 시계가 없대요. 셋째 거울이 없대요. 그 글 쓴 분이 주장하기를 그 도박장에서 이런 것들을 없앤 이유가 뭐냐? 도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창문을 없애므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도박에 몰입하다가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러고 가버릴까 봐. 시계를 없앤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없앤 것도 그 거울을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돈 독이 올라가지고 눈에 핏발에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정신 돌아올까봐 그 거울이랑 다 없앤 거예요. 아,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백화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에도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는데 거울은 있대요. 거울은 그거 보고 사라고. 이 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제가 그 라스베가스의 도박장 글을 읽다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몰두하고 우리 몰두된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조차도 이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세계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부작용이 좁아요. 아주 편협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모든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한 책 만 권 읽은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막 고집불통에다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의 한계에 그렇게 좁아진 세계,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오직 지금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 도박 기계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하나님을 내 상식의 수준으로 갖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머리에 속 들어올 만큼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이해되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아,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신앙세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뭘 새로운 걸 우리가 보겠습니까? 눈이 바뀌면 돼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그 호세아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견인, 함께 하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의 호세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가 쉽게 순종하며 수용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으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3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상한 그 요구를 그냥 무격다짐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설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득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잖아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고멜 같은 여자를 네가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걸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는 방향이 뭐겠습니까? 그 타락한 그 시대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보다 중요한 게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내가 심정이 동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사야 58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 교회가 뭐 복지재단, 이웃사랑, 또 뭐 긴급구호뱅크 이런 헌금이 많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래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로 이런 헌금을 누가 하시는가 하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한 번씩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막 몇 천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맡기시는 분 보면 어떨 때는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권사님 지금 권사님도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미 다 받으신 거니까 마음만 드리고 이 돈은 갖고 가셔서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노후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 몇 천만 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하라고 갖고 올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 연약한 이웃에 대한 심정이 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는 게 신앙이에요. 바알 종교만 기계적으로 그냥 뭐 까라면 까. 이 군대용으로. 이게 바알 종교나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동하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다른 종이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종, 이게 진짜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기 나오는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 암, 안다, 암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이 단어는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포함한 서로에 대한 깊은 터치와 친밀감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야다는요,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걸 탄식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 내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탄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목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한 내 눈물, 내 탄식, 내 한숨을 내 백성들이 모른다. 하나님이 그 탄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탕자의 비유에 그 큰아들의 치명적인 결함이가 아닙니까? 자기는 뭘 자랑해요? 난 내 동생하고 다르다. 내가 뭐 가출을 했나? 아버지 돈을 내가 뭐 낭비를 했나? 뼈 빠지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일하고 나는 그런 효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 못지않는 탕자인 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을 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며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는 큰아들. 그래서 그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키워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립니까? 이것들한테 그냥 막 몇백만 원 내가 뜯어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원하는 건 하나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늙어감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 같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같은 크리스찬이 양산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호세아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하나님 심정에 공감했다면 그 에너지를 이웃을 공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네가 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다면 너도 절대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고매를 네가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써라.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 이사야서는요, 호세아서에 못지않게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막 엄청난 하나님의 격분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요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걸 보니까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게 가족 공동체를 영위한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지금 네 형을 혼내키지만 니들은 형한테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어릴 때가 아주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치 형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부모는 또 협박의 또 달인 아닙니까? 때릴 마음도 없으면서 막 협박하면서 이 자식이 그냥
뭐가 되겠니? 네가 그래서 인간이 되게 오늘 한번 좀 맞아보자. 그러면서 둘째야, 이제 몇 좀 가져와라. 그냥 음포 놓느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매 찾으러 다녀요. 막 열어보고 막 신발장 서랍장 열고 막 없으면 안절부절해. 이 사이에 아빠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도저히 안 되면요 주국이라도 갖다 줘요. 매가 없어가지고 이거 찾았다고.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둘째를 더 때리고 싶어요. 애들이 어려서 그렇대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비록 저들을 나무라고 저들을 징계하지만 니들은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동했다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오늘 여기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그럼 호세아는 그럼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한 희생물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악한 여자에게 희생된 그런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큰 이 질문이 제가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또 다른 한 인생을 도우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호세아 3장 2절이 그 구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호세아의 반응이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기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순종 아닙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3절은요, 더 어려운 숙제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냥 자격도 없는 그 율랑녀 같은 여자를 자기가 품고 아내로 맞아줬더니, 3장에서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거예요. 딴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이건 1장의 명령보다 훨씬 어려운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 앞에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한 게 뭐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눈물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 매춘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호세아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그 가정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내를,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을, 나를 위하여. 이 신비를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결혼 생활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요만큼의 사랑을 줬으니 나도 요만큼의 사랑을 갚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만큼만 내가 사랑하는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멜처럼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잃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상대방도 받지만 호세아 본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뭐 막 유관순 여사 같은 전사처럼 보이세요? 너무너무 평범한 동네 시골 처녀예요. 그 평범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마리아가 오늘날 불행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에게 흠모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읽다가 큰 거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순종인과 관련해서 둘째 가르면 서러운 인물이 빌립보를 쓴 바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그가 쓴 이 글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요나같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간 사람은 풍랑 만나서 자기도 죽을 고생하고 주변 사람 다 고생시키고 호세아와 같이 머리로 이해되는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했더니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모순 같은 법칙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걸 맛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을 가장 잘 구현된 상징물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읽는데 그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보 같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이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멜 같은 여자, 하나도 정이 안 가는 여자 사랑하는 거 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시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좀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잣대로 아내를,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내 이웃들을, 다락방 식구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안이숙 여사가 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옥중 성도 아닙니까?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걸어갔던 이분의 노랫말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일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여, 날 붙들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많은 분들 얼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12번 가정 더 깨져도 더 깨지는 그 상황에서 호세아처럼 순종하며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괴로움만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만 있고 기쁨이 없는 그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중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 안희숙 여사, 그 어른이 우리에게 주시는 2절의 노랫말을 한번 보세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성령님이 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2절 찬양할 동안에 많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안희숙 여사 옥중성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갈망한 거 하나, 그가 몸부림치며 원했던 거 하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편하게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주신 소명, 힘들지만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고통이지만,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힘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한 것이 평안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멜 같은 여자라도 아버지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래 호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느라 오래 근심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량 없는 십자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호세아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계산도 빠릅니다. 영악해서 절대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요나처럼 자기도 고생, 주변 사람도 고생,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논리와 이치를 뛰어넘는 호세아처럼 머리로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맛보아 순종하는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 같이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번 찬양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 날 일으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